단세포 생물의 자기 복제는 똑같은 개체를 빠르게 늘릴 수 있어 번식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환경이 변해 바닷속의 양분이 줄어들자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번식 전략을 찾아내야 했죠. 클라미도모나스를 양분이 부족한 환경으로 옮겨봤습니다. 그러자 두 개의 클라미도모나스가 몸을 떨면서 서로 부딪히는 것이 보입니다. 잠시 후 몸을 합쳐 하나가 됩니다. 양분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세포가 합쳐 공존한 것입니다. 두 개의 단세포 생물이 합쳐진 세포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쌍의 유전자를 공유하게 된 것이죠. 이 세포가 다시 분열을 하면서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종이 탄생했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유성생식, 즉 남과 여라는 성이 생겼습니다. 다양성을 늘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합쳤는데 그 결과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다양성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 결국은 진화를 드라이브하고 진화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새로운 종을 탄생하게 하고 또 개체 수준에서도 훨씬 더 발달된 상태의 그러한 생물체로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You can think of it as shuffling the deck in a game of cards. That is, if you don't mix things up when you prepare to play cards so that all the cards are reassorted, you'll end up getting the same cards over and over again in the process. And the reason why you want to mix things up is to tak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diversity of what you might get dealt. 남미 페루의 열대 우리 이수벗 인가의 숲의 보석이 살고 있습니다. 이 보석을 찾기 위해 곤충 수집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지요. 햇살이 비치는 나뭇잎 틈에서 그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숲의 보석은 아그리아스라고 불리는 나비입니다. 날개를 펼치자 아름다운 무늬가 드러납니다. 같은 무늬를 가진 나비는 단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그리아스 나비의 무늬는 유성생식으로 생겨난 다양성의 증거인 것이지요. 이런 다양성은 무늬와 같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는 능력, 생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Sex is very good at enabling you your offspring to quickly find new combinations to changing circumstances, whether it's the introduction of an antibiotic or a different temperature or some change in the environment. 암컷과 수컷, 남과 여라는 성이 생겨난 지구에서는 서로 다른 성이 만나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은 작은 생명들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암컷과 수컷에게는 각자의 역할도 생겼습니다. 수컷은 정자를 제공하고 암컷은 알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홀로 출산까지 해야 하는 암컷은 어쩐지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암컷과 수컷을 각각 특별한 성별로 만들었습니다. 수컷은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 성별. 반대로 암컷은 거부하고 선택하는 성별이 된 것이지요. 생물들의 터전인 갯벌. 5월과 8월 사이 금음 때마다 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 위에서는 구애의 현장이 포착됩니다. 주인공은 흰발농개입니다. 커다란 집게발을 휘두르는 모습이 위협적입니다. 사실은 반쪽을 차는 사랑의 세레나데죠. 큰 집게발을 휘두르며 암컷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갯벌은 흰발농개들의 사교장입니다. 수컷들은 유혹하는 성별답게 필사적으로 구애를 하지요.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라면 결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컷들의 대결은 건강함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약한 쪽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지요. 승리한 수컷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암컷을 유혹합니다. 보금자리 속으로 들어가 암컷을 기다리지요. 하지만 암컷은 들어갈 마음이 없나 봅니다. 수컷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다시 구애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끊임없이 구애를 해야 하는 수컷의 입장에서는 지치고 힘이 들겠지만 암컷의 반응이 시원찮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수컷은 선택받기 위해 구애하는 성별이며 암컷은 선택하는 성별이라는 것이 자연이 정해준 역할이니까요. 짝짓기 처리되면 갯벌 어딘가에서는 흰발농개 수컷들의 구애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흰발농개 암컷은 까다로운 데다 변덕이 심하기까지 합니다. 짝짓기를 하다가도 금세 돌아서기 때문이죠. 드디어 반쪽을 만난 수컷은 짝짓기를 시작합니다. 흰발농개 수컷들이 힘들게 성공한 짝짓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암컷을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he female is the one who automatically makes a big investment by having an egg and being pregnant. The female has more to lose than the male who makes many cheap sperm in a mating event. So automatically, those basic differences between the male and the female where they exist ought to make the female the more selective sex. They have the most to lose, so they are under more selective pressure to make a good choice.